여러분 안녕하세요. 미스선입니다. 쉬운 패턴의 힘 29번째 시간이고요. Which is more diddy 라는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. Which는 뭔가요? 여러분 which는요. 뭐와 똑같다? What과 똑같아요. Which는 what이고 what은 which입니다. 근데 what은 우리가 편하죠. 근데 which는 뭐냐? 자, 둘 다 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. 그런데 예, what은요. what은 어떤 의미냐면 주어진 범위가 없어요. 세상 천지에 아무것도 보기가 없어. 근데 그 중에 하나 골라야 돼. 위치는요, 반면에 어떤 의미냐면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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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에 골라. 자, 이런 의미의 차이를 가지고 있죠. 여러분 제가 인터넷 서핑 중에 읽은 내용인데요. 이 남자분들이 여자친구한테 뭐 하고 싶어 이렇게, 혹은 뭐 먹고 싶어 이렇게 많이들 묻는데, 그러면 여자분들은 아무거나 라고 대답을 해서 서로 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기잖아요. 요럴 때 남자분들이 what으로 묻지 말고요. 뭐 하고 싶어? 뭐 먹고 싶어? 이렇게 허공에다 대고 아무거나 골라봐라 하고 하지 말고요. 자, 1번 이거, 2번 이거, 피자, 콜라, 3번 파스타, 4번 떡볶이, 5번 김밥 중에 이 중에 골라봐 위치가 되겠습니다. 자, 요런 식으로 제안을 하면 훨씬 더 의사소통이 원활해지고 사이도 좋아질 거예요 라고 해놓은 어떤 칼럼을 본 적이 있는데, 그 말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경우가 우리가 which와 what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다. 자, 보기를 주고 골라라. 갑자기 저는 저 어렸을 때 이제 시장에 가보면은 이 컵 세 개를 해놓고 막 섞은 다음에 어느 것 하고 고르라고 하는 아저씨들 있잖아요. 야바위라고도 하고 하는데, 그때도 골라라의 개념이니까 보기를 줬으니까 which입니다. 만약에 거기서 그 아저씨가 which one, which라고 묻지 않고 what이라고 묻는다면 이 테이블 위에 컵도 없고요. 구슬이 어디가 있는지 우리는 뭐 자기네 집 어디 금고 안에 들어있는지 우리 모르는 상태에서 찾아야 되는 거니까 완전 예의가 안 되는 거죠. 자, 이게 which와 what의 차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. which is more popular. 어느 게 더 대중적인가요? 하는 표현인데요. Which is more popular? 자, 이렇게 문장 한번 살펴볼게요. Which 이전에 이게 더 popular한가요? This is more popular? 하고 물어봤어요. 그랬더니 아니래. 그러면 that is more popular? 하고 또 물어봤어요. 아니래. 그럼 도대체 어느 게 popular한가요? This is, which is more popular? 하고 묻게 되는 표현입니다.